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유튜버 멸치랑 콩이랑 님네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남해 광양 구루미네님 집에 갔다가 오늘 이렇게 남해 한 바퀴 돌아보려고 왔는데요. 이곳에 멸치랑 콩이랑 님 유치님이 계셔서 한번 와봤답니다. 정말 항상 영상에서만 보고 정말 예뻤던 그곳 실제로 와보니까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용얼이잖아요. 핑크 용얼. 요런 아이들 지금 여기 빼곡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쪽에도 또 있거든요. 지금 야, 이걸 다 일일이 멸치랑 콩이랑 님이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요거는 거북이 모양이네요. 바이솔 바이솔 이렇게 해놨는데 거북이 모양이에요. 거북이 모양. 이렇게 바이솔도 이렇게 해놓으셨고, 와 진짜 여기는 뒷정원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앞에는 핑크 용얼로 아주 가득 차 있고요. 여긴 이렇게 뒷동산, 뒤에 뒷동산인데, 어우 정말 이게 뭘까요? 이게 어머머, 이것도 식물인가 봐요. 너무 이쁘다. 천인국. 아, 이 천인국이구나. 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많이 번져. 아, 천인국 이렇게 번지는구나. 작은 애들을, 네. 이보다 더 작은 애를 샀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요. 앞쪽에 심었는데, 예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천인국이 이렇게 퍼지는구나. 이 반, 3분의 1쯤 됐는데, 몇 달 만에 이렇게 크게 번지는. 땅이 좋은가? 아니, 땅, 우리 요 땅이 형편이 없어. 안 좋아. 아, 그럼 안 좋은데 얘 성질이 그런 거 같아. 우리 가능성도 있겠다. 우리 꽃밭에도. 성질이. 아, 이게 클레마티스예요? 클레마스터? 클레마티스. 아, 클레마티스를 모르면은 꽃님이 아닌데.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저 처음 접했는데 이거는 그 이름 멀티벌루. 얘가 다른 애들보다 개화 기간이 한 3배 4배로 길어. 길어요? 겹이고 계속 이제 이 꽃대가 자꾸 나와잖아요. 예, 나와서 저도 죽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살아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런 애들은 이제 씨앗이고. 아, 이게 씨앗이에요. 저 그래서 뭐 이런 꽃이 있나 그랬더니 아, 얘는 특이하다. 어떻게 꽃이 할미꽃 씨앗처럼. 예. 어머, 너무 신기한다. 이건 나무 씨앗이고 신기해요. 이거. 어머, 진짜 이거 씨앗인가? 클레마티스인가 뭔가. 이거 종류는 덜 이거는 겹이고 이거는 꽃인데. 저것이 원래 저렇게 핀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 꽃이 지고 지고 꽃 씨앗이 열리는 거지. 페춘이야 이거 맞죠? 겹페춘이야 너무 이쁘다. 맞아 겹페춘이. 이거 다할리아잖아. 다할리아. 어머, 얘는 혹겹이다. 아, 혹겹도 훨씬 더 이쁘네. 그러게 겹보다. 저도 겹보다 이런 혹겹이 이쁘더라고요. 네. 이뻐. 한정하죠. 진짜. 순장꽃. 어머, 얘는 뭐예요? 이거 무슨 까리나무 같아? 아, 그거는 샌더소니아라고. 네. 구근식물인데. 예. 그거는 이제 월동은 안 되고, 이제 제가 작년에 화분에 심어가지고. 신기하다. 봤다가 이제 구근을 캐서. 네. 이제 그대로 박스에 신문지 싸서 보관했다가 봄에 이제 딱에 올해 노지에다 심어봤거든. 어머, 얘가 꽃이야. 보니까 오늘 아침에. 예. 그래도 보니까 이렇게 꽃이 맺는 거를 봤는데 오늘 방금 세상에. 아니. 저기 될까? 씨앗 돼요. 꽈리 같았고. 떨가버리면 안 되고, 그대로 놔놓으면 씨앗. 나중에 말라져갖고도 되죠. 노란 페랭이. 예, 저도 이거 노란 페랭이 이제 꽃펴요. 예, 지금 꽃피는데. 아, 저는 그냥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게 얘네들이 다 펴던데 얘는 이렇게. 아무런. 지금 땅이 안 좋아가지고. 땅이 안 좋아. 노란 페랭이. 지금 막 잡초도 많고. 이건 범부채인가요? 아니, 이거는 그 독일 붓꽃. 또 아이리스인데 뭐 꽃이 필는지 뭐 누가 갖다 줘서 심었는데. 아이리스 꽃 이쁘더라고요. 와, 진짜 노랑 달맞이. 달맞이죠? 낯달맞이. 낯달맞이. 아, 핑크색도 있고 노란 게 이거구나. 황금달맞이. 와, 이쁘다. 이뻐. 세상에. 오, 이런 거 있구나. 분홍색 달맞이도. 네, 분홍색은. 분홍색을 낯달맞이라고. 얘가 동작꽃이에요? 얘는 동작꽃. 쟤는 샤스타 데이지. 요건 샤스타 데이지. 우와, 저기 보세요, 저. 아, 사랑초가 이제 꽃이 피네, 내가. 사랑초에다가, 어디, 좀 키워볼까? 아, 저기 사랑초. 여기, 예, 이렇게. 핑크색은 사랑초. 다시 보세요. 많다. 저기 너무 건졌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재를 심어서 이게 차라리 사랑초가 1년 내 피었다 저도 하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아 진짜 이쁘다. 브라피아는 너무 번식이 강해갖고 이런 데를 침범을 해서. 아 아까 걔 저 땅에 있더니. 예뻐 예뻐. 뽑아줘야 되고. 근데 이거 쌌 이거는 체리 세이지인가 보다. 그죠? 체리요. 네 체리죠. 아, 하얗게 있는 하얀 거. 하얀 게 있는 게 한입 세이지. 당아옥이에요? 당아옥. 어 이쁘다. 저 길가에 저렇게 하나 있는데 너무 예쁘다. 아, 길가에다가 당아옥도 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저기 그 붓꽃인가 뭐고.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그 창포 그것도 보라색을 심었더니. 저거 먹어도 된가요 그럼? 뭐? 당아옥. 당아옥은 모르겠어요. 먹어도 되기야 되겠지만. 어머 이거 수레국하다. 이렇게. 한려나도 잎사귀랑 다 먹는다며. 그거 꽃을 먹는 거니까. 너무 예쁘다. 식용이 있고 비식용이 있는가? 모르지. 아우. 빨간 꽃도 되게 있어. 그래 빨간 저는 법연하고. 법연하고 얘를 꽃이 예쁘다고 내가 샀는데 월동이 여기서 되었거든. 초록이로 되었거든. 그런데 이름을 모르겠어. 제가 끈끈이 풀이 풀이에요? 끈끈이 대나물. 아 이쁘다. 그래 저게 작년에 많았는데 네. 그 그냥 씨앗을 내가 안 뿌리고 그대로 자연 발화되고 나누는 게 다른 애들한테 치스 많이 못 나가지고 올해는 씨앗을 받아갖고 이제 씨앗을 뿌려야 돼. 마편초도 저렇게 물이 지어 있어야 이쁜 것 같아. 그리고 그 진짜 예쁘다. 뽑아서 뿌면 그 바람에 튀어나오는 거지. 이거는 우리 뽑아먹는 그 셀비아같이 생겼네? 보라 셀비아인가? 셀비아처럼 생겼는데 아니고 이거는 블루 세이지 블루 세이지 이거는 하이터 세이지 이거 인동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또 갖다준 애 같는데 걔 비누풀 꽃이에요. 아 이게 비누풀 꽃이에요 이거. 아, 제가 알아요 이거 비누풀 꽃 진짜 예뻐요 얘. 저는 이거보다 진하거든요. 이거 설이 올 때까지 진짜 이거 엄청 오래 있어요. 아, 월동도 잘 돼요. 내가 산 게 이거 누가 보내줘서 심었는데 누가 보내줬는지 저한테 있어서 이거는 확실하게 오나, 알아요. 워낙 이걸 비누풀 이런저런 꽃들을 보내주는 사람 몇 사람 돼가지고 여기 남해라서 벌써 폈네요. 저는 아직 아우 이게 이렇게 폈는데 네. 제가 아, 비누풀 꽃 풀이다 아닌가? 그거는 풀 맞고 얜 씨앗 맺었네요 벌써. 이거 뭐예요? 이거? 아, 그거 그 샤스타 돼 있고. 아. 예쁘다. 데이지도 예쁘네. 얘는 씨앗 맺은 거다. 그럼 누가 갖다 줘. 저기서 갖다. 아, 가는 곳마다 여기는 볼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아, 이것도 이름. 저지가 이름을 다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가는 집 입구예요. 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이쪽으로는 다 제주 용월? 핑크 용월인가? 이렇게. 엄청나요? 이게 아주 지천에 이제 이거를 다 장식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항아리에 이거는 펜스테몬. 펜스테몬 확실하게 아는 펜스테몬. 여기 펜스테몬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또 쫓아왔네 저 왼손. 이렇게 바닥에 든 이렇게 항아리에 또 이렇게 멋지게 해서 담아놓은 용을 이렇게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아놨어요. 정말 대단하죠?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어머 쟤는 뭐야? 어머 얘는 뭐야? 어머 이거 빨간 거 이거 뭐지? 목소리 정말 예쁘다. 이거 뭐지 이거? 우와 얘 구름아 얘 뭐야? 얘 솔직히 멋있대. 아까 우리 기아님이 아주 어지러워. 처음에 이제 4차 지금 4차 시도. 구름아. 지금 제일 남겨. 구름아. 얘 뭐야? 아니 펜스테몬 아니에요? 아니에요. 펜스테몬 아니에요. 펜스테몬 같아. 아니에요. 펜스테몬 저기 있어요. 저기. 이거 뭐예요? 이거. 선생님이 없어서. 아니 선생님 저 위에. 이뻐. 얘 뭐야? 이름 너무 예뻐. 아니 이름도 모르는데 자우지가 너무 예뻐요. 선생님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세요. 용월. 와, 진짜 이렇게 되기까지 여기 멸치랑 콩이랑님 참 진짜 노고가 대단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좋으니까 이렇게 하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이뻐.
쌤! 이거 꽃 뭐예요? 이거 빨간 거. 그거 금어초. 아, 이게 금어초. 너무 예쁘다. 큰 금어초. 네, 진짜 이쁘다. 이거는 작은 금어초. 어디? 아, 노란 거. 아, 얘는 작은 금어초. 아, 진짜. 금어초 이쁘다. 아니, 쟤, 난 너무 이뻐. 쟤 크네. 와, 너무 이뻐. 저 또, 저 원추리에. 애기 원추리. 이쁘다. 이런 색깔도 있고요. 이렇게. 금어초. 이거 노란색이에요. 너무 예쁘죠? 예뻐, 예뻐. 예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바닥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번식이 엄청나대요, 이게. 그래서 저 이것도 또 얻어가고 있어요. 이거. 안 좋아하면 이렇게 못 이게, 해요. 이거 뭐예요? 센트란투스. 아, 센트란투스. 아까 이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도 생각이 안 나. 예, 푸른에서 봤는데, 이렇게. 대나무 닮았네. 요거. 어디 갔지? 내 손이. 아, 요거. 센트란투스. 맞아. 이거 이쁘더라고. 예, 운동 잘해. 예, 진짜. 키가 엄청 크더라고. 예, 푸른에 있는데 보니까. 예, 꽃이 너무 예뻐. 이 밭. 노란 금어초 베로니아라. 이거, 이게 바닥에 있는데,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죠? 크라피아. 크라피아? 코라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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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라피아? 코레잖아. 코. 코라피아. 깨비. 근데 이게 꽃이 너무 예뻐요. 정말 이렇게 잔잔해가지고 너무 예쁜데 얘가 번식력이 대단하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단으로 출범한다고 걱정하지 마. 다 이렇게 커피 먹고 다 이렇게 걷어놓고 지금 얘네들은 그냥 침범 못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코라피아. 코라피아. 코. 그래.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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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라피아. 크라피아래요. 제가 귀가 조금 남해 와서 좀 크라니까 코에 크라이파. 크라. 크라피아. 아, 진짜 예쁘다.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벌이 막, 벌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꿀따요. 여기 너무 예쁘죠? 요것도 저는 요거 얻어갑니다. 겹채성화. 어머, 요거는 또 요런 색깔 페랭이가 있네요. 진짜 예쁘죠? 진짜 여기는 다 하나같이 다 작품이에요, 작품. 예뻐, 예뻐. 여기 이렇게. 이거 봐. 진짜 예쁘다. 여기. 내가 우리 저번에도 있는 거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거는 달개비래요, 이것도. 달개비인데 꽃송이가 굉장히 큰데 얘는 아침에만 꽃이 피거든요. 아침에만 잎을 열어주고 낮에는 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잎을 다물고 있는다고 하네요. 여기 다이아도 있고요. 저렇게 마편초도 있고 가운데는 아, 마편초에 저기 나비가 날아와가지고 막 한번 땡겨볼까요? 나비 좀. 여기 나비. 나비가 이렇게 날아와서 놀고 있네요. 가운데는 개복숭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세상에, 여기. 꽃 죽여봐야지. 이렇게 도로가에 있거든요. 도로가에 있는데, 여기도 화단을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구경을 많이 오신대요. 여기는 지금 도로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연바라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멸치랑 콩이랑님 생이 이렇게 또 씨앗 뿌리기도 하고 여기는 으름나무 이렇게 으름나무로 이렇게 그늘막을 해놓으셔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한참 마늘 작업을 하시느냐고 굉장히 바쁘셨대요. 이제 거의 다 하셨다고 하네요. 여기는 멸치랑 콩이랑님 영상에서 많이 봤던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여기 숨은 야생화들 이렇게 화분에다가 식재해 놓으시고 진짜 저 뒤에는 바위솔들이 장난 아니게 있습니다. 와, 이쪽에 그룹님은 여기를 안 오셨네요. 저는 여기를 와봤답니다. 여기에도 화분에 용월들을 이렇게 담아 놓으셨고, 이거는 장미, 찔레 장미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유리호프스? 유리호프스인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야, 염자에다가 쟤는 뭘까요? 저렇게 보라색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우와. 얘도 접시꽃인데, 이렇게 생긴 접시꽃이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와, 혹겹만 봤는데, 얘는 겹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죠? 뭐 카네이션 같아요. 이야, 여기는 맨 바이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 앞에 목마가래 영상에서 봤던 목마가래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안개꽃. 와, 이거 와인컵 지선이다. 와인컵 지선 이렇게. 아, 엄청 예쁘죠? 엄청 예뻐. 아, 정말 예쁘네요. 칠복수? 칠복수인가? 예. 저는 이 향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구루미네님에서 봤던 맞아요. 이거 황호죠. 황호죠. 구루미네에서 이거 봤어요. 황호죠. 여기는 좀 지고 있네요. 구루미네는 지금 피고 있던데. 그 동생 집에 있는 구루미네님. 그 어제 밤에 갔던 그곳에는 지고 있던데. 얘는 또 뭘까요? 자. 봉황잔대래요. 봉황잔대. 얘도 꽃이 너무 예쁘죠? 오늘 참 새로운 아이들 많이 보네요. 이다. 전경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면추랑 콩이랑님은 젓갈, 된장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면서 그런 것도 판매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일손이 바쁜데 저희들이 또 방해를 하고 있답니다. 진짜 예쁘다. 일로 엔젤. 우와, 굉장히 풍성하네요. 일로 엔젤 대박입니다. 저건 또 뭐지? 이게 뭐예요? 진짜 얘 너무 이쁘다. 선생님이 지금 저쪽에 계셔갖고 여기 지금 이렇게 단지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데 진짜 너무 예쁘네요. 우와, 돌 아이비. 아, 돌 아이비래요. 여기 이름표가 있어요. 돌 아이비. 얘는 좀 짱짱하게 키워놓으신 거고. 어머, 여기 이렇게. 돌 아이비 너무 예쁘네요. 여기 이름표가 있어요. 돌 아이비. 쟤는 아직 꽃은 풍성하지 않은데, 얘는 꽃이 굉장히 풍성하죠. 아닌가? 뭐가 조금 달린 듯한데? 꽃은 똑같은데? 잎이 조금 달라요. 얘하고 얘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은 똑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아이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예쁘다. 감탄, 저절로 감탄이 됩니다. 신기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보라. 요거는 보라빈카라고 하는 아이예요. 보라빈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핍니다. 보라빈카.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초화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이곳에는 자, 나리 수국도 있고, 이거는 솔채예요. 솔채. 이거는 좀꽁의 한탄강 좀꽁의 다리. 너무 예쁘죠? 이 재련님. 나비수국. 아우, 이쁘다, 나비수국. 나비수국 너무 예쁘죠? 나비수국. 여긴 다 바이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와, 진짜. 바이솔도 이렇게 다 작품을 해놓으셨는데, 너무 멋있네요, 진짜. 항아리 위. 항아리 위에 있는 바이솔이랍니다. 아, 저 뒤에 하얀 꽃이 무슨 국화일까요?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이게 뭘까요? 사과? 자두 같아요. 생긴 게 자두인데? 자두인가 봐요. 자두나무. 어, 자두 달린 것 같아요. 읽으실래요? 이렇게. 자두예요. 자두. 사과가 아니고 사과인가? 모양이 자두인데? 자두 같아요. 자두. 아, 생각만 해도 구름이네님 가서 자두 따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요거는 꽁에비루? 우와, 저 뒤에 보세요. 아, 얘는 산수국일까요? 아, 이렇게 저 하얀 꽃이 국화 종류인 것 같은데. 우와, 여 뒤에도 장난 아닙니다. 아, 예뻐 예뻐. 여기 낯달맞이 노란색 여기도 풍성하게 많고요. 여기 선인장 꽃이 또 이렇게 하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아, 선인장 꽃 너무 예쁘네요, 정말. 알둠도 이렇게 얘 월동도 잘 되고 이렇게 목질화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바이솔. 완전히 여기 바이솔. 여기 나무를 이렇게 작품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요 세월이 꽤 된 것 같아요. 나무를 보니까 요렇게 이렇게 원통에다가 항아리예요. 항아리. 항아리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저 언덕에는 또 이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런 꽃도 있고 저 위에 땡겨볼까요? 여기 노란 천인국이 아니라 저게 천년화 선인장? 천년초? 손바닥 선인장이라고도 하는 저 선인장 꽃이 핀 거예요, 저렇게. 우와,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언덕, 저 언덕을 이렇게 비추는 모습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머, 여기에도, 여기 지금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물이 내려온대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렇게 돌 화분에다가 화산석인가요? 여기다 이렇게 바이솔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이렇게 놓으셨어요. 어허, 정말. 아, 여기에 소나무가 하나 있네요. 이렇게. 요게 무슨 연산홍인지 철쭉인지 하는 그런 종류의 나무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진짜 멋있죠. 언덕에 저기 심어서 이렇게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키워 놓으셨어요. 이렇게 돌람봉도 있고요. 진짜 하나하나 다 작품이 진짜 멋있어요. 또 집 들어가는 입구 현관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달맞이죠? 이게 삼색인데, 얘는 삼색 달맞이인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행인분에 이렇게 거리대 해가지고 이렇게 키워놓으셨는데, 너무 예쁘죠? 여기에 이렇게 선반에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 요거, 싹소름이죠? 싹소름도 이렇게 풍성하게 키워놓으셨고, 여기 스테이지인가? 아마 그럴걸요? 여기 또 들어가는 입구에 또 겨울에는 이 안에서 키웠어 언니가 여기 안에서 진짜 예쁘다. 너무 밖에가 예쁘다.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또 이렇게 있어요. 여기 겨울에 여기 겨울에 여기서 월동해요. 얘네들은 해를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안에다 놓으셨나 봐요. 여긴 제라면 레이시아. 네, 레이시아예요. 이거 뉴질랜드 앵초. 뉴질랜드 앵초를 여기 주셨는데 제가 끝까지 못 키우고 보냈어요. 진짜 멋있죠. 이거 이파리로 선목 잘 되는 애들이에요. 스카프. 맞아, 뭐라고요? 스크립토 카르푸스. 아, 그러니까 저는 어려우니까 그냥 스카프로 하고 있거든요. 뉴질랜드 앵초요. 그냥 우리나라는 유통명이 뉴질랜드 앵초예요. 얘 몸값이 장난 아니랍니다. 와, 진짜. 지금 완전히 여기 리갈 제라도.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긴 제라늄이 이렇게 들어있어. 안에. 이거 뭔지 알죠? 소. 나 지금 손을 못 맞아가지고, 자. 아, 이거... 그래도 예뻐요!
째라는 말, 것도 따져야 되고. 아유, 다 손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에요. 손을 못 맞춰. 너무 예쁘다, 이거. 리갈 제라들이 진짜 예쁘다. 제라는 꽃이라고. 지금 리갈인데. 리갈이네. 리갈이 많다. 리갈이 많다. 야, 예뻐. 이거 봐. 대박이잖아. 실제로 처음 본다. 얘가 뭐라고? 나팔남. 텐도르자스. 남천? 남천? 남천이 이렇게, 그런 남천이 아니구나. 그 나무로 된 남천을 생각했더니. 펜더로 자스민. 펜더로 자스민. 펜더로 자스민. 자스민. 어우, 꽃 너무 이쁘다. 저게 작년에 밖에 노지에서는 꽃이 완전히 나무를 덮을 정도로 꽃이 많이 피었어요. 그래요? 근데 아래 이제 저리가 혼자. 꽃은 이쁘다. 많이 피지. 얘가 얘야? 아니 얘를 하고 있는데 얘는 학자스민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올라가서 꼽힌 거구나. 학자스민이에요. 저게 펜더로자스민.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걔가 가한 줄 알았어. 학자스민. 학자스민. 거기 들어오면 맞아. 학자스민 맞아. 향이 강하더라고요. 요거 확자스민. 와, 멋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거 문살에다가 이렇게 기대놓은. 떨어진 자리야? 떨어진 자리. 나팔남촌. 나팔남촌? 요 꽃이 그렇대요. 아, 이 소리. 이 소리 너무 좋다. 풍경 소리. 풍경 소리. 이거 소 코에 꼽는 거 아니에요? 코뚜레. 코뚜레. 별거 다 있다. 멍해. 맞아. 멍해. 저기 나오는 멍해나 멍해 이렇게 매는 거 멍해. 얘는 코. 코뚜레. 코뚜레? 코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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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하다. 얘 투톤으로 이렇게 어쩜. 아니 그리고 꽃이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안중 맞으면서 반반이야. 어떻게 정확해. 반반 치킨이야. 반반 치킨? 반반 리갈. 반반 너무 이쁘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거 너무 예쁘다 언니야. 정말 볼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봐도 끝이 없는데요. 그냥 여기까지만 영상에 담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멸치랑 콩이랑님 댁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